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5월 승리라는 걸 달성해서 좋은 경험을 했던 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5강을 목표로 갖고 있고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캠프부터 준비 잘 해봤습니다. 투수 시스템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필승조들이 좀 많이 강해져서 역전을 당하지 않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수 쪽에서는 심은 선수가 1번 타자로 가면서 도루도 많이 할 거고 빠른 야구에서 또 중점을 두고 보시면 재밌는 뭐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번 시즌에는 우리 선수들이 새로운 각오로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막전부터 저희 KT위즈가 작년보다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팬분들에게 승리하는 경기를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 한 해 잘해서 꼭 가을야구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KT위즈 화이팅!